요 화면에 보시는 거는 제가 예전에 좀 만든 자료인데 요걸 좀 보시죠.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저그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다시 찾아보니까 그 라이너 서비스라는 그 트램프 서비스라는 게 있었어요. 트램프 TRAMP. 찾아보니까 그 라이너는 어떤 그 스케줄이라든지 그 일정이라든지 그 루트 그 다니는 길이 그 정해진 거예요. 그 정기 항로라고 볼 수가 있지. 정기 항로. 어떤 저 출발하는 날짜, 뭐 도착하는 그 데스티네이션 포트라는 거, 그 목적 항구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서 이제 정기적으로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특징이 있는데 뭐 물건을 갖다가 이제 빨리 그저 뭐 하역한다든지 그런 이제 그 기능이 있고요. 그 트램프 TRAMP 서비스 트램프 서비스라는 거는 그 정기 항로가 아니라 그냥 임시로 다니는 그런 항로죠. 임시로. 그저 루트랑 ROUT랑 그저 스케줄이 저 고정된 게 아니라 임시로 다닌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저뭐 설명 보니까 이제 두세 명의 그 슈퍼 SHIPPER 그 슈퍼가 그 설명을 보니까 이제 그 화물을 갖다가 보내는 것을 이제 그 오가나이징이라는 걸 이제 조직한다 또는 준비한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저 사람이나 회사 그렇게 돼 있더라고. 두세 명의 그 슈퍼를 두세 개의 그 슈퍼를 저 슈퍼의 그 요구에 대응해 가지고서 그저 임시적으로 이제 배가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슈퍼라는 거는 저그 화물을 갖다가 보내는 것을 조직하는 사람 개인 (individual) 와 company 그렇죠 회사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게 저 송하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송하인 슈퍼가 송하인 그다음에 화주 그렇게 되는 거 화주 그렇죠. 그래서 그 슈퍼라는 게 어떤 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캐리어는 아니에요. 캐리어는 이제 큰 운송회사 그 뭡니까 뭐저 선박을 이용해서 좀 해상 운송을 한다든지 뭐저뭐 육상 운송을 한다든지 다될 수가 있는데 그 캐리어는 아니고 그런 저그 운송 전문 회사는 아니죠. 슈퍼라는 거는 저 송하인이다 이런 얘기야. SHI PPER, 슈퍼, 화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용어를 갖다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다시 찾아보니까 슈퍼라는 거는 송하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송하인 한자로 쓰면 또는 화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두세 개의 그 화주 슈퍼는 이제 어떤 개인이나 또저 회사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두세 개의 그 화주의 그 요구에 그저 화주의 어떤 저 물건을 갖다가 그렇죠? 화물 프레이트를 갖다 보내기 위해서 저 운행하는 것이 이제 트램프 서비스라는 거예요. 트램프 서비스 루트랑 스케줄이 이제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고. 그저 라이너는 이제 정기적인 어떤 그 운행이 되는 겁니다. 그저 정해진 어떤 스케줄이라든지 루트에 따라서 저 운행하는 것이 이제 라이너 서비스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여기 이제 보시는 거는 그 제가 저 예전부터 좀 갖고 있는 자료인데 한번 좀 보시죠. 여기 저그
Let's talk about the agenda for examining purchasing process and especially about item P. A shortage of item P is being predicted. There's a tendency for lots of lack of item P for a long time due to soaring demands from another companies also. Let's talk about the agenda for examining purchasing process and especially about item P. A shortage of item P is being predicted. There's a tendency for lots of lack of item P for a long time due to soaring demands from another companies also. 뭐 뜻을 한번 보시죠. Let's talk about the agenda for examining purchasing process and especially about item P.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런 뜻이죠. 에젠다는 이제 회의 안건입니다. 에이젠다. 그렇죠? 그 퍼체이싱 프로세싱이라는 건 이제 구매 과정. 그다음에 이제 구매 과정을 갖다가 이제 이구제미닝 검사한다든지 조사한다든지 그런 저 회의 안건에 대해서 토의해 보자. 특별히 저 아이템 P는 부품이다 이런 얘기야. P 부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 그 구매 과정에 대해서 퍼체이싱 프로세스 얘기를 해보자 이러니 A shortage of item P is being predicted. There's a tendency for lots of lack of item P for a long time due to soaring demands from another companies also. Shortage of item P라는 거는 이제 P 부품의 부족이에요. 부족. 부족하다. 부족이 예상된다. 예상되고 있다. There's a tendency for lots of lack of item P. 그 P 부품이 크게 부족하다 이런 뜻이죠. Lots of lack of item P라는 거예요. 결여 많이 부족하다 그런 경향이 있다 오랫동안 There's a tendency for lots of lack of item P for a long time due to soaring demands 뭐뭐뭐에 때문에 뭐뭐뭐 때문에 due to soaring demands from another companies also 그 다른 회사로부터의 그 소링이라는 거는 그 올라가는 거죠.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 치솟는다 그런 뜻이죠. 그 요구가 저 크게 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랜 기간 피부품의 그 부족이 그렇죠. There's a tendency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There's a tendency for lots of lack of item P for a long time due to soaring demands from another companies also. 그렇죠? 다른 역시 다른 그 회사로부터의 그 크게 늘어나는 수요 때문에 오랜 기간 P 부품에 큰 부족의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Let's talk about the agenda for examining purchasing process and especially about item P. A shortage of item P is being predicted. There's a tendency for lots of lack of item P for a long time due to soaring demands from another companies also. Overproduction from this year pushes up the demand for item P. That is the point. For us, during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the product had increased 20% over last year's totals. 그 오버프로덕션이라는 거는 저 생산을 많이 한다 이러네. 생산을 저
원래 목표치보다 뭐 평상시 하던 것보다 더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것이 오버 프로덕션이죠. 올해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초과 생산을 해가지고서 아이 아이템 P, 피 부품에 대한 어떤 수요를 갖다가 끌어올렸다. Push so. That is the point. 그게 이제 요점이다 그런 얘기죠. For us, during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올해 second quarter라는 게 2분기죠. 2분기. 뭐저 4월달에서 8월달이 되는 거죠. 동안에 생산이 20% 증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Over last year's totals, 그렇죠? 지난해 어떤 저 합계보다 20%그 2분기에 저 해당하는 그런 저 토탈이 있죠. 토탈, 그렇죠? 그 생산량보다 20% 증대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Overproduction from this year pushes up the demand for item P. That is the point. For us, during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the product had increased 20% over last year's totals. Overproduction from this year pushes up the demand for item P. That is the point. For us, during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the product had increased 20% over last year's totals. How about the situation surrounding current provider of item P? What is the cost of item P? How about the situation surrounding current provider of item P? 그 P 부품의 공급자지, 공급자. 현재 공급자를 둘러싼 상황은 어떠냐? 그런 뜻이죠. How about the situation surrounding current provider of item P? What's the cost of item P? P 부품의 비용, 그렇죠? 가격.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공급자를 둘러싼, 현재 공급자를 둘러싼 상황은 어떠냐? How about? What is the cost of item P? P 부품의 가격은 얼마냐? 그런 얘기예요. How about the situation surrounding current provider of item P? What is the cost of item P? It costs 2,500 won for each. The payment is done already. We closed the deal. Come to terms. Reach an agreement for the price of item P in last quarter. You don't need to cough up that raise until this year. However, they ask for a raise for the arrangement next time. It costs 2,500 for each. 그러니까 P 부품의 그 가격이 2,500원이다 이런 얘기. 2,500원. The payment is done already. 그 지불은 이미 됐다. 그렇게 되는 거죠. We closed the deal. 계약을 했다 그런 뜻이죠. 계약을 갖다가 이제 닫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최종적인 거래를 한 거죠. 이게 이제 close the deal이라는 것이 이제 come to terms랑 같은 얘기고요. We came to terms. 그렇게 해야 되겠네. 이게 이제 closed가 과거형이니까. Came to terms. Reach an agreement. 그렇죠? 동의에 달했다. 그러니까 이제 합의를 봤다. 그런 얘기죠. 거래를 갖다가 저기 성사시켰다. 그렇죠? 어떤 조건에 저기 도달했다. Reach an agreement. Agreement는 이제 동의죠. 동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합의가 다 끝난 거죠. For the price of item P in last quarter. 지난 쿼터에 P 부품의 가격에 대해서 come to terms. 그렇죠? 어떤 조건에
서로 그 조건에 도달했다. 동의를 했다. 계약을 갖다가 저희 다 끝냈다. 그런 얘기죠. 계약을 끝냈다. We don't need to cough up the razor until this year. 올해까지 그 레이즈는 이제 인상입니다. 인상. 그렇죠? 커프업이라는 거는 거기에 이제 뭐 그 감당을 한다든지 그런 뜻이에요. 커프업. 그렇죠? We don't need to cough up that race until this year. 이제 얘기가 다 끝났으니까 올해까지는 저 뭐 인상분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However, they ask for a raise for the arrangement next time. 그렇지만 그 인상을 요구한다. For the arrangement next time. 다음번에서의 어떤 저 arrangement. arrangement라는 것이 뭐 저 어떤 준비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 다음번에 뭐 저 그 가격을 갖다 이제 뭐 얘기할 때는 인상을 갖다 요구한다. However, they ask for a raise for the arrangement. arrangement은 이제 조정이 조정. 다음번에 조정할 때는 인상을 요구하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It costs 2,500 won for each. The payment is done already. We close the deal. Come to terms. Reach an agreement for the price of item P in last quarter. You don't need to cough up that raise until this year. However, they asked for a raise for the arrangement next time. How about the quantity with that deal? The contract prescribes that 1,000 item P must delivered in every month until the end of this year. They had been given a lump sum of 10 million won to pay all their expenses. How about the quantity with that deal? 그 거래에서 그 양은 어떻게 되느냐? 양은 The contract describes that 1,000 item P must delivered in every month until the end of this year. 그 End of this year는 저 연말이죠. 연말까지. 매달 피부품 1,000개를 갖다가 저 딜리버. 딜리버는 뭐 배달한다 그런 뜻이니까 저 공급하기로 그 납품하기로 저 prescribes 계약은 명시한다. 그러니까 계약에 1,000개씩 납품하기 로 돼 있다. 매달 그렇죠? 연말까지 They had been given a lump sum of 10 million won to pay all their expenses. 그 lump sum이라는 건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총액 일괄 지급액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 한꺼번에 저 1,000만 원 어? 1,000만 원을 갖다가 저 그 경비로 저 지급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갖다가 한꺼번에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To pay all their expenses. 경비를 갖다가 경비에 대해 가지고 지불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갖다가 저 받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They had been given. How about the quantity with that deal? The contract prescribes that 1,000 item P must delivered in every month until the end of this year. They had been given a lump sum of 10 million won to pay all their expenses. How about the quantity with that deal? The contract prescribes that 1,000 item P must delivered in every month until the end of this year. They had been given a lump sum of 10 million won to pay all their expenses. I see. Won't we short on item P?
How much should I secure more? We are expecting 2,000 items P until next month. We will max out in the end of next month. I see. 알겠다. 원추 is short on item P. 원추라는 건 이제 윌라시죠. 윌라. 우리가 저 부품 P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부족하다. Short on.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How much should I secure? 뭐 얼마나 더 그 secure? Secure는 이제 확보한다는 뜻이죠. 얼마나 확보해야 합니까? How much 확보해야만 합니까? We are expecting 2,000 items per until next month. 다음 달까지 그 부품 2,000개를 갖다가 저 expecting 그러니까 이제 기대하다 그랬더니 쓰시니까 다음 달까지 부품 2,000개가 필요할 것으로 저 예상한다 그런 뜻이죠. 2,000개 부품이 필요하다고 예상한다. We are expecting 2,000 items per until next time. We will max out in the end of next month. End of next month는 이제 다음 달 말이죠. 다음 달 말에 저 소진할 것이다. 그렇죠? Max out. 다 써버릴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품 있는 거 다 써버릴 거다. 써버릴 것입니다. I see. Won't we short on item P? How much should I secure more? We are expecting 2,000 items P until next month. We will max out in the end of next month. I see. Won't we short on item P? How much should I secure more? We are expecting 2,000 items P until next month. We will max out in the end of next month. We need to have a serious talk. B, I have access to several companies. I received a couple of proposals from feasible sources for item P. We need to have a serious talk. Serious라는 건 이제 심각하다 이런 얘기예요. 심각하게. 그렇죠? 심각하게 얘기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야 한다. 심각한 얘기를 해야만 한다. I have access to several companies. 여러 군데 회사에 저 access라는 건 이제 접근을 했다 그런 뜻이죠. Access 연락을 해봤다. I received a couple of proposals from feasible sources for item P. 부품 P에 대한 그 feasible이라는 거는 이제 뭐 타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타당한 feasible 그렇죠? 잘 공급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뜻이죠. feasible sources라는 건 이제 원천 그렇죠? 그 공급 원천 그렇게 되는 거죠. 부터 저 유용한 그렇죠. feasible 유용한 적당한 그런 뜻이죠. feasible 적절하게 보이는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 회사 공급자로부터 저 couple of proposals라는 거는 이제 몇 두세 개 그런 뜻입니다. 두세 개죠. 제안을 갖다가 받았다 그런 뜻이죠. I received a couple of proposals from feasible sources for item P. 부품 P에 대한 어떤 저 유용한 공급처로부터 저 두세 개 제안을 받았습니다. But we need to have a serious talk. B. I have access to several companies. I received a couple of proposals from feasible sources for item P. But we need to have a serious talk. B. I have access to several companies. I received a couple of proposals from feasible sources for item P. A. I think it's not a good idea sticking to prices only. Sometimes I found it difficult to make my own choices on provider of item P. I think it's not a good idea sticking to prices only.
가격에 이제 스티킹 투라는 거는 거기에 이제 달라붙어 있다. 거기에 집착한다. 그것만 저 본다. 그런 뜻이죠. 가격만을 집착하는 것은 가격에 집착하는 것은 가격만을 집착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I think it's not a good idea. Sticking to prices only. Sometimes, 종종, I found it difficult to make my own choices on provider of item P. 종종 발견했다 그런 뜻이죠. Find 발견하다 과거형이니까 발견했다. To make my own choices 선택이죠. 선택하는 거. P 부품의 공급자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고 느꼈다. 그런 뜻입니다. I found it difficult to make my own choices on provider of item P. P 부품의 공급자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꼈다. 어렵다고 발견했다.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 얘기죠. A. I think it's not a good idea sticking to prices only. Sometimes I found it difficult to make my own choices on provider of item P. B. That's when you need to talk to your boss. A. I know. I wish I could have some time to talk with the manager of production line about the failures of item P. That's when you need to talk to your boss. 보스가 이제 뭐 상관이지, 상관. 상급자, 또는 뭐 저기 사장. 어? 사장한테 저기, 얘기할 필요가 있을 때다. 그런 얘기죠. That's when you need to talk to your boss. 사장님과 한번 저기,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I know. I wish I could have some time to talk with manager of production line about the failures of item P. 알겠다. I wish, 바란다. 이런 얘기죠. Some time to talk with manager of production line. 생산 라인에 저 매니저가 이제 관리자니까 뭐 과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죠. 생산 라인 어떤 저 책임자와 한번 이 얘기를 했으면 저이 얘기를 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입니다. 피 부품의 어떤 저 불량에 대해서 생산 라인의 저 과장과 관리자랑 한번 저 얘기할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갖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죠. B. That's when you need to talk to your boss. A. I know. I wish I could have some time to talk with the manager of production line about the failures of item P. We should sit down and think about it seriously. B. I guess I could arrange the time. A. I appreciate it. We should sit down and think about it. Seriously. 앉아서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We should sit down and think about it seriously. I guess I could arrange the time. 내가 시간을 갖다가 arrange, 그렇죠? 한번 조정한다. 만들어 본다. 그런 뜻이죠. 준비한다.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제가 시간을 한번 잡겠다 그런 뜻이죠.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I appreciate it. 고맙다 그런 얘기예요. We should sit down and think about it seriously. B. I guess I could arrange the time. A. I appreciate it. We should sit down and think about it seriously. B. I guess I could arrange the time. A. I appreciate it. A few days later.
They have a meeting to discuss the failures of item P. They talk about the quality control issues. They tackle a problem buying goods including item P. They talk about changing suppliers and setting more strict quality control standards on their suppliers. A few days later, they have a meeting to discuss the failures of item P. They talk about the quality control issues. They tackle a problem buying goods including item P. They talk about changing suppliers and setting more strict quality control standards on their suppliers. 며칠 후에, a few days later, they had to have a meeting to discuss the failures of item P. 피부품의 불량, 불량을 저희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갖는다. 그런 뜻이죠. They have a meeting to discuss the failures of item P. 피부품의 불량을 저, discuss는 이제 토의하다, 회의한다. 그런 뜻이죠. 토론한다. 토의하기 위한 모임을 갖다 갖는다. They talk about the quality control issues. 그 퀄리티는 이제 품질이죠. 품질, 컨트롤. 뭐 저 조정이라든지 하여튼 뭐 그런 거죠. 조정, 문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 They tackle a problem. Tackle은 이제 뭐 달려든다 그런 뜻이니까 그 문제. Buying goods including item P. 피부품을 포함한 그 굿스는 이제 상품이죠. 상품. 어? 상품을 이제 사는 그 문제를 갖다가 이제 집중적으로 그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는 거죠. Tackle. 그렇죠? Tackle. 뭐 레슬링 같은 경우에 이제 잡는 거죠. Tackle하는 거. 그렇지? 그 문제를 갖다가 아주 진심으로 그저 다룬다 그런 뜻입니다. They talk about the changing suppliers. 공급자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 And setting more strict quality control standards on their suppliers. 공급자에 대해서 품질, 그렇죠? 그 다음에 컨트롤 통제한다든지 품질 통제 기준, 그렇죠? 품질을 관리하는 더 엄격한 그 기준을 갖다가 저 세팅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A few days later, they have a meeting to discuss the failures of item P. They talk about the quality control issues. They tackle a problem buying goods including item P. They talk about changing suppliers and setting more strict quality control standards on their suppliers. A few days later, they have a meeting to discuss the failures of item P. They talk about the quality control issues. They tackle a problem buying goods including item P. They talk about changing suppliers and setting more strict quality control standards on their suppliers. Sure. 오늘은 이번 요 부분은 또 여기까지 하시고요.